안중근에서 생각하고 윤봉길에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죽은 사람도 오늘 그러면 역사 얘기는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한 일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비난했던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딸이 미국 유학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내가 쓴 글이잖아. 난리쳤던, 그거 읽어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금태섭 씨 자녀들이 각각 16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늘 이 글을 써주셨어요. 예. 이 글은 결국은 나중에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글을 쓰면서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하는데, 언론은 진짜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는 공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금태섭 씨는 오히려 띄워주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 요즘 잘안쓸 거예요. 근데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 아실 것 같은데. 사특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사특하다. 사특하다. 사악하고 간특하다. 하친 말인데. 참, 글 쓰는 방식이 사특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제가 어젠가 썼어요. 어젠가 뭘 썼냐면, 하승수 변호사가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라고 그래. 금태섭 씨 재산이 한 60억 정도 되고, 그렇죠. 두 자녀한테 이미 30억 정도가 넘게, 32억 정도가 이제 두 자녀 명의로 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쓴걸 제가 봤어요. 보고 이제 그 증거자료에서 사진으로 제시한 것도 보고 나서 봤는데, 신문 뒤져봤더니 거의 기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요즘 심하지 않느냐? 게다가 금태섭 의원이 어땠어요? 공수처 민주당 내에서 가장 거의 뭐 유일하게 강력히 반대했었고,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도 사실 좀 확실히 뭐 개인적 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관계에서 지도교수잖아, 속선은 뭐. 어떻게 지도교수한테 그래? 응? 뭐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젊은 공감을 느꼈다. 세대들에게 사과하라. 그렇죠. 기가 그런 막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인데 자기가 막상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해. 저도 아이 둘 있지만 재산 한 푼도 못 줬어. 없어. 애들 통장에 100만 원도 없을 거야. 아마 저 세뱃돈 그동안 20년 넘게 받아 모은 게 이게 아마 그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들 재산이 16억 이상이라면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좀 웃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심하다. 그리고 이, 뭐, 그런데 뭐그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줬는지는 좀 그냥 뭐,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고. 근데 그랬으면, 그래놓고도, 좀 뭐, 자기는 안 그런 척을 하면 안 되죠. 뭐 조국 장관 비난할 때 미안하지 않았는지 진심으로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죠? 조국 전 장관 비난할 때 미안하지나 양심에 거리 끼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게 공감 능력 없다고 비난해놓고 당신은 젊은이들한테 무슨 말할 거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니 오늘 아침에 신문이 당장 여러 기사가 튀어나와서 신문 기사들 내용이 하나 같아. 어떤 신문은 심지어 이렇게 썼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금태섭 씨가 서울시장 출마 몸풀자마자 바로 견제구를 날렸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친문 세력이 조직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앞에다가 다는 거야. 프레임을 갖다 놓는 거야.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 적폐 세력의 하수인인 모모 기자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는 가만히 안 있어. 근데 다른 사람 시민들한테 앞에다 딱지 붙이는 건 아주 자유자재예요. 제 멋대로. 저는 어디서 평생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써본 적이 없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본 적도 없지만 지지자 한다고 써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지한다고 써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냥 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그냥 써왔을 뿐이야. 근데 요 사특한 자들이 어떻게 쓰냐면, 내가 글을 쓰면 그래. 친문 성향의
친녀 역사학자인. 그래놓고 꼭 나쁜 얘기만 써. 친문 성향의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박원순 시장이 뭐 여성들의 남자 사람 친구라고 썼다라든가 뭐 나쁜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친문 성향, 친녀 성향은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나를 갖다 저를 갖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 앞에서는 친문 최대적이니까. 그렇게 써요. 나쁜 놈이에요. 그냥 친문 친녀 성향은 이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런 대목만 따다가 이렇게 편집해서 그게 이제 사특한 방식이죠. 그렇게 사특하게 동원을 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뉴스거리야.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몸푸는 사람이 이거 재산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잔대쪽 나와서 안 털어요. 문제는 안 털거든. 털어달라고. 털려고 얘기를 하면 견제한다 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미리 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시각하냐면 아들이 94년생이랑 99년생인데 말은 16억씩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가 실거래가는 60억이고 과거 금태섭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그 친구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라든가, 그렇죠? 편법 증여 의혹이라든가.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내막은 좀 들어서 알아요. 왜냐하면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 난 자식도 없고 그래서 조카한테 목포 가서 직접 살라고 증여세 다 내고 사줬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 어떻게 돼 있어, 그게. 차명이잖아, 차명. 그죠? 차명으로, 차명거래라고 해서 유죄받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금태섭을 고발이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제 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관심 기울이고 관심 기울이는 것 자체가 마치, 금태섭을 견제하기 위한 무슨 조직적 시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조 왜곡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언론은 왜 그럴까요? 얘기 한번 제가 이제 진짜 언론은 왜 그러는지 제가 그거는 그 이른바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 이른바 조국 백서 서문을 제가 서문에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적어 놨어요. 안 읽으셨군요. 조국 백서. 지금 너무 두꺼워. 아니, 서문이니까. 서문 몇 장 안 돼요. 백몇십 장밖에 안 썼으니까 원고지 분량으로 맨 앞쪽에 읽으시면 뭐 제 얘기나 들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우리가 87년의 민주화,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방송 시청하시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여러... 적폐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폐가 뭐냐,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러는데 적폐가 뭐냐 그러면 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적폐가 뭐냐면 일종의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를 오래 타면 그냥 엔진오일에 찌꺼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엔진오일 없이는 자동차 못 몰잖아. 근데 찌꺼기가 생기면 그때그때 갈아줘야 되는데 찌꺼기가 질겨서 잘 안 떨어져. 기름을 통째로 갈겨지는데 잘 안 갈라지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동안의 군사독재와는 좀 다르게 민주정권 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권력들이 성장을 했어요. 나서면서 짜증났어.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회 권력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 권력이 일종의 기득권으로서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어디나 이제 권력 집단이 있어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민간 기업들도. 그렇죠. 어느 회사 가보세요. 사장님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퍼센테이지는 회사원의 민주당 지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일반 회사원들은 뭐 40%, 50%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한다면 사장님이나 임원급들은 10% 미만으로 올라가요. 줄어들어요. 그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자 개개인이 어떻다 하더라도 본인의 애초에 소신이 어떻다 하더라도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일단 그런 신문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 그 다음에 부장님의 뜻에 맞게
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사 쓰게 돼 있어요. 그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기자 개개인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이른바 기득권에 대한 이제 그 성념이 바뀌기 전에는 언론개혁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자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반해서 나는 좀 소식껏 기사 쓸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 앞에다가 붙이든 뭐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어느 어느 역사학자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 극력 반대자인 어느 어느 미학자는 이렇게 쓰는 법 없잖아. 그렇게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기사들. 네, 그러게요. 그렇죠?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기생충학자 누구 누구는 이렇게 쓴 적 없어요. 그런 기사 쓰질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좋은 얘기를 써준 거 오히려 뭐 일침을 날렸다 또는 뭐 이제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누구 누구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써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 친문 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누구 누구는 막말을 했다. 막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걸 이제 반복해서 대중에게 학습시키려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 계속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학습되면 안 되는 거지. 박사님, 이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맨날 박사님 뭐 하면 공격 많이 받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분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허위 사실이나 이런 공격 당할 때, 야, 이게 막, 우리는 싸운다고 싸우지만, 이게 참 고소고발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찾아갖고 나는 그렇게 극복을 해요. 어떻게 하세요? 안중근 회사 생각하고 윤봉길 회사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죽은 사람도 있는데